거를 이해를 시켜야지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왜 어려워졌는지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풀어주면서 정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도록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까지는 멘토님께서 계속 이해를 할수 있는 사람 되도록 계속 법문을 내려주시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해를 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해가 쏙 됐어요. 그렇죠. 그럼 사회 지금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시킨 사람 단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죠? 밑에 신도들이 지금 깝깝하고 미처 환장해서 스님 찾아가고 목사 찾아갔는데, 찾아갔으면 어떻게 해요? 그 원리를 설명해 줘요.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지. 네가 지금 왜 깝깝하고 힘들고 몸이 아프냐면은 네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 얘가. 네 인생을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깝깝하고 힘들어졌다고 정확하게 그 이해를 시켜주면요, 무릎 꿇고 빌고 안 한다니까. 근데 왔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지가 한 방식을 그대로 지금 시키는 거야. 그럼 지도 공부 안 하고 지식을 안 쌓았잖아, 그죠? 스님과 목사가. 그러면 저 무릎 꿇고 지도 맨날 아침에 빌잖아, 지금. 새벽 기도 가면서. 그러면은 깨친 거예요? 안 깨친 거죠. 지도 지금 속이 깝깝하고 미치고 환장한 거라. 근데 지도 답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 시켜주니까, 그냥 제일 편한 게저뭐 돌비한테 가서 무릎 꿇고 절하면 된다라고. 그러면 성불 해달할 수 있다고. 요것만 가르친 거예요. 그걸 갖다 지금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깨칠 때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가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지금 종아리고 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확히 설명하는 거죠. 어떤 종교 지도자도 한 사람도 깨친 사람이었다. 왜? 수행 시작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죠? 내 못남을 깨치지 못하고, 그리고 공부를 안 하지. 공부를 안 하니까 뭐예요? 맨날 목도 뜯고 염불을 하고, 저기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 오면 어떻게 해요? 3,000배, 이제는 10,000배. 그래서 절하는 것도 시원찮으면 나중에 천도라 그러고, 나중에 좀더 무식한 사람 오면 법화경 쓰라 그러고, 100번 써서 안 되면 1,000번, 10,000번 쓰라 그러고, 그럼 성불 해탄한다고.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 그죠? 그 조금 깨쳐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 깨친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어려워서 어떤 사람을 찾아갔으면 그 신부가 됐든 목사가 됐든 스님 됐든 간에 그 사람을 갖다 면접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지식인들이지. 저 사람이 큰 스님이라고 깨친 자를 하는데 내가 면접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좀 물어둘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깝깝하고 힘든지, 내 몸에 왜 이렇게 종양이 왔는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고자 왔습니다라고 면접을 좀 봐야 되는 거죠. 면접을 딱 봐가지고 스님이 당신이 인생을 이렇게 잘못 살아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바르게 살아갑니다. 정확하게 이해시켜 풀어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스님 맞잖아요. 실력자 맞잖아. 근데 어려서 찾아갔다가 내가 약해서 의지해버리고 그냥 스님한테 그냥 탁 의지해버리고 스님이 어떻게 무릎 꿇고 빌으라니까 그럼 성불 준다니까. 그래 탁 무릎 꿇고 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고개 한번 안 숙이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질라 거기에 빳빳이 대고 고집 부리면서 내 앞에 있는 남편한테도 절대 안 지잖아요. 내 자식한테도 절대 내 뜻을 안 굽히잖아. 내가 죽으면 죽을 때내 자존심 안 긁잖아요. 고개를 안 숙이잖아. 그러면서 저게 어떻게 해요? 저 돌비한테 가가지고 왜 그렇게 물을 잘 숙이고 물을 끓고 잘해? 그좀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봤는데 그 신도들이 그 뭐야 그 십자가 믿어서 그렇게 전부 다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찾고 무릎 꿇고 빌대. 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는 내가 전부 다 고개 빳빳이 쳐들고 전부 다 절대 안 숙이고 죽으면 죽을 때내 자식을 안 꺾으려면서 내 자식한테도 내 방식대로 꺾으려고 절대 안 질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예수 십자가 믿어서 그렇게 물고 빌어요? 부처 믿어서도 그렇게 또잘 참선하시나 해가면서 내 앞에 사람한테 그렇게 무릎 꿇고요. 만약에 한배 일배했다. 그 사람이 내를 받들어요. 내 남편한테 내가 조금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겸손하게 내 남편한테 내가 무릎 꿇고 내가 한번 빌었다. 남편이 나를 평생 이렇게 받든다니까.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자존심 안 꺾으면서 그 돌비한테 십자가한테 가서 그렇게 무릎 꿇고 비는 거야. 성불 달라고. 이게 이 진량거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맞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무식해서 그래 했다 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전부 다 진량이 좋은 사람들이잖아. 지금은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도 지금 빌고 있어요. 그게 지금 몇십 년 됐어요, 지금. 오늘 또큰거 얻어가요, 그죠? 아무튼. 뭐 모든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게 이해를 시키는 거긴 한데, 이 내조의 제일 기본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공부하는 거가 내조라는 게 조금 그죠. 그 공부를 너무 좀 더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라. 뭐 내조가 뭐지? 네. 아, 지식인이 뭐지? 실력 높은 사람이 뭐지? 실력자가 뭘까?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 사람이 맞게끔 내 근경에 맞게끔 내 눈높이를 딱 낮춰가지고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실력자예요. 네. 이런 사람이 사회에 필요한다니까. 그죠? 그리고 이를 시키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질량을 잘 갖춰놔야 되는 거지. 그렇죠. 제가 공부 열심히 해야죠. 말하려면. 그죠? 그렇게 갖추고 있으면 질량 좋으면 그런 사람이 인연을 와요, 안 와요? 정확하게 오지.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바래. 바라면 니한테 그런 사람을 보내줄 수 있어요, 자연이. 니가 천억짜리 원한다 하니까 원을 담아서 했으니까 보내줄 수 있는데, 니가 저 사람을 몇 년 니가 관리할 수 있냐. 그죠? 내가 근데 좋은데 삼성가에 시집 가고 싶다고 시집 안 가도 연예인들이 시집 갔잖아요. 내가 미모가 있으니까 갔으면 네 원을 담아서 갔으니까 그거 가서라도 네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맨날 어떻게 해요? 백화점 쇼핑하고 똥이나 사고 찌나 메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공부를 안 했잖아요. 갖출 실력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정확하게 남편이 깝깝해가지고 나한테 어눌해서 물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때 내가 남편을 이해시킬 수 있는 네 힘을 갖춰놨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네가 실력이 있다면 백화점에 똥을 사든 뭐 백화점을 하나 통째로 가지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물질이니까 네가 잘 쓰면 되는데 네가 저걸 에너지를 쓰는 만큼 네 남편한테 내조를 잘 해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남편을 이끌어 주는 힘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질량 좋은 사람들이 뭘 잘 쓰는 거는요 그거는 절대 잘해서 뭘 안 해. 왜? 네가 질량 있는 일을 하니까. 근데 에너지를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에너지를 갖다 네가 엄청나게 네가 지금 먹으면서 네가 하는 질량은 너무 낮다 이거죠. 너무 낮으면 어떻게 해요? 자리를 정확하게 제자리를 갖다 놔요.